자,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써라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먼저 조사형이라고 한 것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어, 뉴의 반대말은? 예. 안에 오셨고, 회원사람? 뭐라고요? old. 전부 다 딱밤 맞을 뻔 했고요. 준어만 딱밤 맞으면 되겠네. 오케이, 답을 안 하면 뭔 소용 있습니까? Police officer의 뜻은 경찰관. 그러면 소방관은 경찰서는 police station. 소방관은 fire figh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eeting의 뜻은 회의, 모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꿔쓰라네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거. 오케이. 안 받았어도 되고 이건. 아이씨. 엠베세더라네. 야, 스탑. 그래서 묻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1번 뭐라고요? 뭐라고요? Are your shoes ne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Are you shooting new? 이러네. Are your shoes new? 오케이. 제대로 못 하네. 시끄러워서 제대로 안 되네. 조용할 땐잘 되더니. 잠깐 조용히 해보세요. Are your shoes ne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초간단 버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 Your shoes are new의 초간단 버전은 그쵸? 이거의 Your shoes are new의 초간단 버전이 뭐니까? They are new이니까 얘를 물음표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 they new?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됐습니까? day 자리에 다시 your shoes를 넣으면 are your shoes new? 오케이. 그래서 hey, 민철, are your shoes new? 그렇죠. no, they aren't. 됐습니까? 반드시 대답할 때는 뭐 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더라.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뭘 하라 그랬더라 내가. 쌤이 반드시 대답할 때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응?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A하고 B하고 대화합니다. 그렇죠. Are your shoes new?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새 신발이라면, Yes, my shoes are new.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라고 얘기했죠. 어디가 틀렸는데? 그렇죠. My shoes 부분이 틀렸죠.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데이로 바꿔야 된다고 언제 설명했더라? 언제 설명했더라? 됐습니까? 이 부분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쓴다라는 게 대답할 때는 안만 길어봤자 하는 게 선택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s a police officer를 묻는 말로 바꾸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 Police officer?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 경찰관이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너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시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그래서 Is your father a police officer 라고 물어보면 너의 아버지께서는 경찰관이시니 he는 your father 될 수도 있어 없어? 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is he a police officer 라고 묻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민이한테 is your father a police officer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No. No, he is not a police officer.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late for the meeting. 자, 외워야 될 수거 있죠? 뭐 외우라 그랬어요? Be late for. 아, late for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Be late for라고 외웁니다. 뜻은 뭐다? 어디에 어디에 늦다. 어디에 어디에 지각하다. 라는 뜻이라 했죠. 오케이. 근데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Are we late for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Are we late for the meeting?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누구 할까? 그렇죠. 자민이랑 청룡이가 5시 5분에 여기 문 앞에서 마주쳤어. 그렇죠? 마주쳐갖고 서로 뭐라 그래? Are we late for the class? 이렇게 물어봤어, 서로에게. 그렇죠? 니들이 딱 들어오면서 나한테 Are we late for the class? 라고 물어봤어, 5시 5분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Yes. 아, they are, 그럽니까? They are late for the class, 이럽니까? 그래, 니네들 지각이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5시 5분에 클래스에 들어온 애들이 뭐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we late for the class?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 Yes, you are. 딱 밤 몇 대겠어? 5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hockey players.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뭐다? 하키 선수들이다. 그럼 그들은 하키 선수들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ckey players? 됐습니까? Are they hockey players? No, they aren't. 하면 되겠죠. No, they aren't hockey players.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여기 협업회 왜 칠했는지는 다들 아시죠? 됐습니까? 다음에 His uncle is in the living room. 의 뜻은 그의 삼촌이 오케이. 거실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의 삼촌은 거실에 있니? 하고 싶으면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간혹 반혹 보면 얘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몰라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제 선생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맨날 하는 게 이거를 그리고요. 그리고 와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he다 라는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is he in the living room 하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his uncle 앞으로 가서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 없는 사람들 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물음표 안 한 사람들 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 하죠? 그렇죠. 수행평가 안 한다고요? 좀 있으면 듣기평가도 하죠? 선생님이 듣기평가 자료 올려놓은 거 봤죠? 듣기평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못 봤다고? 도대체 뭐 한다고 못 봤지? 아, 그렇군요. 왜 누가 물어보던데?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중1에 알겠습니까? 듣기평가 있습니다.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쯤에 뭐 할 것 같아? 다음 주쯤에 이렇게 한 다음에 듣기 시험을 친다고? 야, 듣기를 뭐 학원에서 따로 준비를 해주냐? 니들이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죠? 그렇죠? 여기에 듣기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 그렇죠. 깔끔한데요? 그렇죠? 깔끔하네요. 그렇죠? 깔끔하네. 보러 가기는 했는데. 깔끔하고요. 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전 맨 위에요. 문자비 실증된다. 어? 저기 있다. 나 뒤에. 어디에? 맨 위에요. 슈퍼 아니야? 저 위에, 맨 위에요. 아, 응? 네? 아니,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쌤이 아까 하신 거. 선생님. 어디? 아, 못 찾겠어. 누구 찾는데요? 문자민. 문자민 왜 있어요? 아까 더 올라가보세요. 아까 클릭하셨어요. 아, 나 클릭했구나. 아이고. 여기 있구나. 자매는 그나마 좀 했네. 저 뒤에 시험 뒤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 안 친 사람들 빨리 가져가서 치세요. 예? 네? 불규칙 동사. 우와, 지금요? 됐습니까? 지금이겠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먼저 주소하는 거 Germany는 Korea 같은 애야? Korean 같은 애야? Korean 같은 애예요? Korea 같은 애예요? 그러면 Germany의 뜻은? 독일이죠. 그러면 Korean하고 같아지려면 Germany는 어떻게 돼야 돼? Germany 돼야죠. German. German의 뜻은?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있어요? 불어입니까? 그거는 프랑스어인데요? 독어라고 하겠지. 됐습니까? 독일어가 있죠.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Germany하고 German 헷갈리지 마세요.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Okay. Made in Korea야, Made in Korean이야. 하듯이 Made in German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애들 나머지 애들은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은 코리아 같아, 코리언 같아. 코리언 같습니까? 코리아죠. 그러면 얘가 코리언 같아지려면 스페니쉬 해야 되겠죠. 그럼 스페니쉬의 뜻은 둘이에요? 셋이에요? 셋이죠. 그래서 뭐? 스페인의, 스페인인, 스페인어. 됐습니까? 스페인도 자신 국가에 말이 있죠. 스페인어. 됐습니까? 오케이. 머릿속에 상어가 막 수영하고 있죠. 대화의 민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민철 A가 뭐라 그랬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좀 이따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의견 묻기 할 거야. 2번 계속해서 청룡. 네? A가 뭐라 그랬더니 Are your mother a doctor? 했더니 B가 뭐래요? Yes, I do 라고 얘기한다. 계속해서 3번 자민. Are you tired today? 했더니 B가 뭐라 그런데요? Yes, I am. Okay, 좀 이따가 Yes, I do 하지 않는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채빈. 자, 이런 속도인데 학교에서 수업 참 잘하겠다. 그랬더니 칸은 두 칸인데 어떡하지? Is not라고 써야 돼? 아, he's not. 그 다음 계속해서 준호. Is the movie boring? 그랬더니 It's interesting.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요렇게들 하셨는데 그럼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민이 의견은? 네, 저
너의 의견은 여기에 yes. 아이고. She is the. 이것도 is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이 자민의 의견이고요. 또 채민의 의견. 유로바더 닥터 yes she is 요렇게 선생님 밑줄 끈 거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씩 are your dogs black 뭐라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초간단 버전 뭐야 그렇죠 are they black 하고 같은 식으로 행동하죠 그렇죠 그것들 까맣냐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까맣대요 까맣지 않대요 No, they aren't black. 이 생략됐죠. 아니야. They는 뭐 대신 왔어? Your dogs. My dogs 대신 왔죠. Are your dogs black? 너의 개는 까맣냐? 아니, 내 개는 까맣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초간단 버전. Is she a doctor? 이 말이죠. 무슨 뜻이길래 너의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맨날 니네들한테 앞만 길어봤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유만 이것만 보이면 알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Is she a doctor? 니네 엄마 다시 말해 그녀가 의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뭐 are you a mothe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s your mother a doctor지? 그랬더니 yes she is a doctor. she는 뭐 대신 왔어? my mother 대신 왔죠.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yes she is a doctor. 됐습니까? 그다음 3번 are you tired today?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곤하냐? 그랬죠. 그러면 yes I am tired. tired 뜻은 뭐고?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을 피곤한을 피곤하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적절한 tired라는 형용사 앞에 뭘 써줘야 된다? 써야 돼서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yes I do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1학년도 시험 문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골라라 Are you tired today? yes I d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yes I am 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두가 있으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를 한 100만 번쯤 물어봤을 거야. 니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횟수를 다 합치면. 됐습니까? Yes, I do라고 써있는데 그게 틀렸는지 모르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가끔씩 보면 이걸 쳐다보고는 뭐라 그러냐 Are James from Germany? 라고 하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James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을 보고 앞으로 다음에 여러분들 챕터 3쯤에서 챕터 2겠다 명사라는 파트를 배울 텐데 이걸 보고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인데 그 이름 끝에 S가 붙어 있는 거지 이게 James들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걸 쳐다보고 데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Is he from Germany? 대로 해야 되겠죠. 어떤 남자 한 명이 독일에서 왔냐? 출신이 독일인지 묻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no, yes가 아니고 no인 이유는 여기에 보면 James is from Spain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He is from Spain. He는 누구 대신 왔다? James가 스페인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No, he's not. He's not from Germany. 여기에 답은 he's not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어떻게 써도 되겠다? He isn't라고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He isn't from Germany. He's from Spain. 그 다음 Is the movie boring? 의 뜻은? 지루하니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No, it isn't
isn't boring. isn't 뭐 대신 왔어? The movie isn't boring. 아니, 그 영화는 지루하지 않아. The movie is interesting. 그 영화는 재미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뭐뭐뭐 막 써놨는데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오케이, bore 의 뜻이 뭐라고요? 지루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응. 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그따구로 가르쳤어? 애들한테? 응? 애들한테 그따구로 가르쳤어? 쳐 맞아야죠. 그렇죠? 내가 날 때렸어.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치? 어? 여덟 번 들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니들이 맞을 차례지, 이제. 어? 지루하게 만들다. Interest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이게 다 무슨 씨야 다. 하다 씨니까 얘가 boring도 되고 bored도 되고 interesting도 되고 interested도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boring의 첫 번째 뜻은 지루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뜻은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지루하게 하는. 아, 그거 꼭 써야 돼? 응? 됐어? 지루하게 하는 중인 영화는 지루하게 하는 중인 영화는 지루한 영화지. 어차피 우리말 뜻은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를 하고 있는, 뭐뭐하는 이란 뜻에 무슨 시가 되거나 어떤 시가 되거나 뭐뭐하는 것 이란 뜻에 무슨 시가 된다? 이름 시가 된다. 이거 혹시 안 보이세요? 아, 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배우고 있을 텐데, 현재 분사라면서. 저희 영어 시작도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곧 배울 거라고요, 그러면. 현재 분사라고 배우고요. 이번 뜻이 됐을 때는 동명사라고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어라는 동사는 동사니까 몇 단 변신도 해? 3단 변신도 하겠죠. 보어의 3단 변신은 보어, bored, bored. 첫 번째 녀석은 동사의 원형이라 그러고, 두 번째 녀석은 did가 들어가 있죠. did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동사의 무슨 형태라 그래? 과거형이라 그러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don't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뭔 소리예요? 자, bore의 뜻은 지루하게 만들다야. 그러면 얘의 뜻은 뭐란 얘기야? 아유, 너무 길다. 우리말스럽게 좀 바꿔보자. 지루함을 느끼는 이라 뜻이라고요. 네.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의 형용사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의 형용사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좀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얘를 보고는 1번 뜻으로 쓰인 ing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할 거고, 현재 분사는 여러분들 곧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할 때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한 2과나 3과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녀석일 때 입장 바뀐 형용사니까 bore 뜻이 지루하게 하다니까 지루하게 하는 것을 당한 이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ng형 형용사의 주어는 사람일까 사물일까? 사물이겠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ing형이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야.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책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책은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해본다 치자. 그 책은 지루해요. The book is boring. 그럼 그 책을 읽은 나는 I am I'm bored. 난 지루함을 느낀다. 이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Boring book이야? Bored book이야? 지루하게 만드는 책이란 표현은 bored book이야? Boring book이야? Boring book이겠지. Bored book은 신기하죠. 그렇죠? 해리포터에서나 나오겠죠. Bored book은 무슨 뜻이야?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무슨 책을 읽고 boring book을 읽고 boring book을 읽고 I am bored 되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interest도 똑같겠네. 그렇죠? interest도 동사니까 3단 변신 할 거고 3단 변신은 규칙 변화하니까 interest, interested, interested.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다? 이거는 과거형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했었다로 바꾸면 되고 세 번째 녀석을 보고는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을 당한이니까 우리말스럽게 좀 해보자. interested의 뜻은? 이겠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도 interest가 동사니까 당연히 또 모두 할 수 있다. ing도 붙을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뜻은 뭐고? 두 번째 뜻은? 흥미로운 것. 됐습니까? 그래서 interesting book이야? interested book이야? interesting book을 읽고 I am interested 한다고요.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의 어떤 시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의 어떤 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나게 하다. excite. 그래서 exciting movie야? excited movie야? excited movie. 그렇죠. 해리포터 나라에나 있는 신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책이죠. exciting book이야? excited book이야? exciting book을 읽고 I am excited라고요. 됐습니까?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exciting movie야? excited movie야?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Is the movie boring? The movie가 지루하게 만들었냐? 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No, the movie isn't boring. 그 영화는 지루하지 않고 The movie is interesting 하고 똑같은 표현을 I am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I am did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보통 뭐랑 연관을 맺고 있겠어?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있겠지. 됐습니까? 나는 흥미로워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워야 할 숙어가 여기 또 있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숙어. 중1이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숙어가 뭡니까?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 뭐뭐를 재밌어 하다라는 숙어 외우라고 했는데 be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흥미를 느끼려면 ed형이라 해야 되겠죠. interest Kid in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 be interested in 됐습니까? 박청룡 뭐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마는 10살이라고 물었는데 11살이라면 뭐라고 답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니? 라고 물었는데 어 맞아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애만 10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이제 Emma 10 years old? 라고 물어봤는데 11살이라면 뭐라고 대답했겠다? 준호? 네? 11살이면요? No, she isn't 10 years old 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니? 채빈? Are they? (웃음) 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Yes, they are 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Is Emma 10 years old? No, she isn't 10 years old. She is 11 years old. Are they your father and mother? Yes, they are. My father and m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뭘 배웠냐? 요거 한 단어로 바꾸는 거 배웠는데. 부모. P로 시작한다는데. Are they your parents?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Mother, father and mother는 엄마 아빠니까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님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뭔데? Parents다. 단수형 parent인데 엄마 아빠를 다 얘기하니까 반드시 복수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뭐 parent? parent는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을 parent라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북 했죠? 어디까지 포커스? 3까지는 했죠? 오케이, 워크북 잘 펴주시고요. 까먹었네요. 아. 오, 어딨죠? 아, 까먹었어.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쌤이 봐주지만 챕터 2부터는 와, 어디까지였죠? 진짜 낭창한 낭창해. 어? 내가 지난 시간에 여기 문제풀이까지 해줬지? 챕터 3. 내가 문제풀이 끝나면 이 부분 복습하고 나서 뭐 해야 된다 했어? 워크북에 똑같은 부분 맞춰서 풀이를 해두라 했지? 네. 이놈 시키더라. 자, 예칭 대명사가 뭔데? 아따, 어렵게 얘기한다.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는 뭐다? 앞만 길어봤자다. 됐습니까? 오케이. Your mother and you. 이런 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You는 앞만 길어봤자. 주격으로 대답합니다. 앞만 길어봤자. You죠. 그쵸? 너의 엄마랑 너, 다시 말해 당신들이죠. 이런 게 뭐다? 인칭 대명사다. 그런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주격으로만 내가 설명했어. 근데 여기에는 주격 말고 소유격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소유격 대명사도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소유격 뒤에는 그래서 my란 my book이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m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본다 했더라. 그렇지, 열심히 복습. 그래서 소유격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의문사 whose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him 이라 했어. 이거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뭐하니 청룡아? 못 따라오겠니? OK.
오케이. 그래서 힘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한테 내가 여기까지는 다 배울 수 있는 거 다 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라는 거.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4-2지. 자, 이건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했더라? Whom do you like? 그래서 목적격은 옛날 영어에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m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whom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o를 쓸 수도 있어서 이 자리에 목적격에 대한 것은 who나 whom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아이고 미안. Who likes you 라고 물어봤겠지.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주격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다. 이 자리에 whom 쓸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너 참 문답다 수업하는데. 너 혹시 그 뭐야 시험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가지 않냐?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 you, you, I, we, you. I하고 we는 둘 다 몇 인칭인데? 1인칭인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뭐가 된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위가 된다. 그게 뭔데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뭔데? 주격으로 대답하면 he인데 My father and 뭐 했더니 얘는 위가 된대.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I겠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이 뭐다? 위다. 그걸 보고 1인칭 복수라고 얘기한다. 우리아버지랑 나, 다시 말해서 우리. 됐습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알죠? Are you following me? Okay. 그 다음에 you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한 명은 뭐라고 하는데? you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you, My mother and you는 안만 길어봤자 you가 된다고요. 도대체 왜? 나의 엄마랑 너. 그렇죠? 나의 엄마랑 너 했으니까 누가 포함된 여러 명이야? 상대방이 포함된 여러 명은 당신들이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게 뭐다? you다. 됐습니까? 너도 you지만 너희들. 야, 니네 나 우리 엄마랑 너.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어머니와 당신, 당신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 유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뭐다? 유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위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3인칭입니다. 3인칭 단수 셋이 나오고 있죠. 비동사로 치면 is랑 같이 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는 누가 다 할 때, 하다 쉴 땐 does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써야 되는 he, she, i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hey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고 싶으면 뭐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you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되고 싶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i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얘가 they가 되고 싶으면 여기에는 뭐랑 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i랑 you는 못 들어가고 대신에 뭐 my mother나 my uncl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얘 몇 인칭? 안만 길어봤자 he. 3인칭이죠. 얘 안만 길어봤자 he.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1인칭이나 2인칭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they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진짜로? 근데 왜 너의 엄마는 의사니를 왜 틀립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요.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주격들 쭉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I에 해당되는 소유격은 my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는 our다. 그 다음에 너의 your고, 너희들의도 your다. 뭐 뜻을 다 써야 됩니까? 그 다음에 he의 소유격은 뭐고? his고, 그의란 뜻이다. she의 소유격, 그녀의란 뜻을 가진 말은 her고, 그 다음에 그것은 it인데, 그것의 하고 싶으면 it고, 주의해야 될 건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 it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뭐하니? 다 알고 있는 거 설명해. 빨리 지나갈까요? 계속 딴 데 보고 있던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이 they인데, 자, they에 대해서 한 가지 가끔씩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데이를 누구한테만 자꾸 쓰려고 그러냐면 사람한테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는 거 또는 사물만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된다? 데이가 됩니다.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데이는 히라든지 쉬 이런 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 구분하겠지. 됐습니까? 하지만 데이는 사물인지 사람인지 상관없이 1인칭과 2인칭,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암만기로봤자를 수행하면 they가 된다. 근데 이 녀석의 소유격은 그들의, 그것들의 하고 싶으면 their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이죠. 목적격.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나를, me, 우리들을, us. 그 다음에 너를, you, 너희들을 you. 됐습니까? 그래서 2인칭 같은 경우에 무슨 격과 무슨 격의 형태가 똑같다?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으니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를이라는 목적격 힘이고요. 그 다음에 her 같은 경우, she 같은 경우엔 무슨 격과 무슨 격이 똑같이 생겼다? 소유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다란 말은 그녀의도 her고 그녀를도 her니까, 이것도 그녀의란 뜻으로 쓰인 어떤 문장 속에 her를 만나면 그녀의라고 해석해야 될지 그녀를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면 되지? 당연히 간단하죠. her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서 her book, her car, her house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이 녀석이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의 목적격은 뭐다? they, 이거 I도 해야 됩니까? 와 대단한데요. 그것들을 하고 싶으면 them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의 것이란 뜻까지 있는 거. 것이 있으니까 이름씨란 말이죠. 명사하면 이름씨라 했습니다. 뭐가 나왔으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말과 연결이 되면 된다 했어. 어떤 것은 명사라 했고 이름씨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 mine, 너의 것, 아 참 우리들의 것 ours 그 다음에 너의 것 yours, 너희들의 것 yours, 그의 것 his. 자, his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똑같이 생겼다?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his가 그의 란 뜻으로 문장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의 것, 그의 것들 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의 것 hers죠. 그 다음에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자, 그것의 것은 it은 보통 어떤 사물을, 사물 한 개가 만기로봤자 했을 때 it이죠. 그럼 어떤 사물은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것이란 단어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것이 보이네요. 그들의 것 theirs.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얘들 뭔가 니들 시험 문제 소유격 대명사 시험 문제 나오면 조심해야 될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 둘 중에 뭐가 답이지? 여기에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죠. 여기엔 답이 뭔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내놓고 이거 답 뭔지 골라라 이러는 사람은 잘못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죠. 앞에 My books are on this desk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드디어 이거 둘 중에 뭐가 답인지 고를 수 있네. 그렇죠? 둘 중에.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랐죠? 네. 그렇죠? 알맞은 거 골랐으니까 읽어보세요. 위에부터 On this desk His are on that desk 해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여기는 are냐? 자, 똑같은 거. 그렇죠? 뽀각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뽀각 해봤더니 그게 되니까. 근데 똑같은 in his 뭐 어쩌고 저쩌고 on that desk 있는데 my car가 on that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알맞은 거 골랐죠? 읽어보세요. My book is on this desk. His is on that desk 되겠죠. 도대체 왜 그러냐? 똑같은 his가 있는데 어떨 때는 are가 맞다 그러고 어떨 때는 is가 맞다고 하는 이유는 얘 뽀각했더니 뭐가 튀어나와? his books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니까 r가 맞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엔 my book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럼 이거는 뽀각했더니 뭐가 튀어나와? 이건 아 his books예요? his book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이니까 his book is on that desk. 내 책은 이 책상 위에 있고 그의 책은 저 책상 위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소유격 대명사가 무슨격 자리에 있을 때 소유격 대명사가 무슨격 자리에 있을 때 주격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단수 동사를 써야 할지 단수 동사를 써야 할지 복수 동사를 써야 할지를 풀어서 얘기하면 he, she, it과 어울리는 동사가 단수고요 you, we, they랑 어울리는 동사를 복수형 동사라 하죠. 됐습니까?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소유격 대명사에서 가장 난이도 높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소유격 대명사에 대한 얘기 뭐뭐의 것이니까 명사 것 이러면 내가 이름시 명사라 했습니다. 책상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됐습니까? 평화라는 것,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름들, 명사는 뽀각 할 수 있다라고 해놨네요. 됐습니까? My book은 뭐가 될 수도 있다? Mine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소유격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is pen is mine. 이거 mine은 뭐가 된다? My pen. 근데 this pen is my pen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됐습니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변합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들 했고요. 두 번째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는 뭐가 있고 현재형 기준으로 하면 am, is, are가 형태에 대한 설명이고 의미는 뭐? 이다, 있다 라는 뜻인데 있다 라는 뜻이 가끔씩 해석상 우리말 해석상 뭐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다란 뜻일 때 가끔씩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기도 하냐? 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행복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나는 의사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석이 이렇게 바뀔 때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다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있다란 뜻일 때는 비동사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있다? 오케이, 공부 못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거나 그 외에도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 비동사가 있다란 뜻일 때 when, where, how, why가 다 들어있는 문장 보여준 적 있어.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렇지. The concert is in the stadium at 9 for the people around here. 이런 거 만나본 적 없죠? 누가 다? 콘서트가 있다. Where? 그 경기장에서. When? Why?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이게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콘서트 왜 하는데? why에 대한, 왜, 콘서트 왜 한대요? 근처 이 인근에 사는 사람,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 한대요? 9시에 한대요. 어디서 한대요? 그 경기장에서, 박정희 체육관에서 콘서트 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있다 라는 뜻일 때,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 외에도 when에 대한 대답이나 why에 대한 대답, 또는 뭐 how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어찌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다란 뜻일 때는 뒤에 두 가지 시가 올 수 있죠. 이런 뜻일 때 이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시고? 명사고. 얘는 어떤 시?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나 또는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얘는 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do? 라고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is he? 그래서 그 남자의 안부 묻는 거죠. 상대방의 안부 묻는 게 뭐였더라? How are you? I'm fine, I'm happy, I'm sad, I'm tired, I'm excit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칭 대명사랑 비동사 같이 I랑 쓰는 건 I am이고 줄여서 I'm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We are, we are, you are, you are. 또 이걸 또 나중에 되면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에이 그게 그거지 뭐 이 지랄하고 있는 새끼들 있습니다. 뒤집니다. 됐습니까? 설마 없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뭐다 할 때 you are고요. 너희들은 뭐뭐다 할 때도 you are 쓸 거고 똑같이 he is, she is, it is고 줄였으면 he's, she's, it's고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는 it는 소유격이다. 그것의 란 뜻이다. 그 다음에 they are고 they're라고 줄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We are good friend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니들 너희들은 어떤 친구들이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떠들고 있죠.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어떤 친구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친구들이니? What friends? Are you 하겠죠? 됐습니까? What friends are you? We are good friends.
너희들은 어떤 친구들이니? 아, 우리는 막 그 뭐야 이렇게 이렇게 헤드락 걸고 이렇게 가잖아, 왜? 학교에 있잖아. 어? 아니 헤드락 걸고 가는 애들 있지 않냐? 아, 저희 학교 없어요. 없습니까? 저희 학교 없어요. 요새 멸종됐어? 아, 요즘에 제일 아니야 혹시? 저희 반에 없어요. 혹시 얘 아니야 얘 그러면? 얘 아니야? 얘 저희 반에서 아무 말 안 하잖아. 같은 반이야? 어, 예. 오. What friends are you? 무슨 색? 나 또 했어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몇 번 만에 하는지 관찰해야지. 자, 포커스 3 부정문입니다.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not 집어넣기. 그래서 not이 들어갈 위치를 말로 설명하면 뭐라 그럴래? 비동사 뒤. 근데 나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됐습니까? 그냥 뭐 외워놓으면 되겠다. isn't, aren't 외워놓으면 되니까 am't도 외우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안 되죠. am no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니까. 됐습니까? not보다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not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never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I am not sad 하면 난 슬프지 않다죠. 근데 난 절대 안 슬퍼하고 싶으면 I'm never sa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거 무슨 부사라면서 배운 것 같은데? 빈도부사. 그렇죠. 빈도부사. 1과에서 1과나 2과에서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I'm not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축약형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you are not, you aren't, he's not, she's not, it's not도 있고 he isn't, she isn't, it isn't, 얘들도 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또는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는 캐나다 출신이 아닙니다는 나는 캐나다 출신이 아닙니다. I am not from Canada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는 코리아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캐나다의 코리언급은 캐나다. 그래서 Canadian 하면 되겠죠. Canadian. Canadian. 캐나다 Canadian. 됐습니까? 이런 것들 슬슬 알아놔야 돼. 왜냐하면 나라가 한두 개야?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될 게 한두 개야?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누가 공부해야 돼? 됐습니까? 이비 공부해야죠. 이비. 캐나다, 캐나디언, 재팬, 재팬이죠. 차이나, 차이니즈, 프랑스, 프렌치, 스페인, 스페니쉬, 저머니, 저만. 됐습니까? 잉글랜드, 잉글리쉬.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슬프지 않다라는 표현 축약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가능하다? You aren't happy. 축약형으로 그는 작가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he isn't a writer. 그 다음에 축약형으로 그들은 나의 반친구들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they aren't my classmates. 됐습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런 데다가 형광펜을 칠해요. 내가 왜 이 짓을 왜 하지? 영어랑 우리말 뭐가 다른다? 그렇죠. 영어 문장에서는 명사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you are not a student 하고 you are not students의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죠. 분명히 다른 뜻이죠. you의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 아시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안 했지만 바로 할 수 있죠. 충분히. 다 배운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중딩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묻겠죠. 그래서 중딩이 맞으면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아니라면 no. I am not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그런데 여기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이 대화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어.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해서 애들 많이 틀릴 만한 문제를 한번 내보자 이러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요건 그대로 썼어.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놓고 애들이 맞나 틀리나 관찰하는 게 재밌을까? Yes, we are 라고 써놨어.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A가 물어봤는데 Yes, we are 해놨어.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냐. You가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니들이 파악해낼 줄 아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거니까 내가 이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니들이 뭐를 신경 쓰고 봐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는 친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kind? Is he kind? 했는데 친절하다면 Yes, he is. Is kind. 친절하지 않다면 No, he isn't kind.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채빈 네? 라고 이제 묻지마. She is my sist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지금 바로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민철. 그래서 여기에 힘은 영어 선생님이지 민철아. 그쵸? 맞죠? 맞지? 영어 선생님이라고요? 어, 여기에 힘은 영어 선생님 맞지? 맞다 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청룡. 네. They will visit we. 계속해서 4번 채빈. Do you know my... 파닉스 안 했니? 네. 네 라고요? 어드레스. Okay. Do you know my address? Okay.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가 틀렸죠? 이 녀석은 청룡아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어? 얘는 여기 갈 놈이라고요. 여기에. 어? 청룡아 3번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어, they will visit us. 양념치지. 그래서 그림이 땅콩 그림이 요렇게 되지. 그러면 이 자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주격 주어 자리라고 하고요. 여기에 올 수 있는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주격이라고 부른다고요. 위는 주격이잖아요. 여기에는 무슨 격이 들어갈 자리입니까?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 들어갈 자리 아닙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이 문장의 뜻이 그들이 방문할 것이다. 우리를이 와야지 우리는이 오면 됩니까? 그들은 우리는 방문할 것이다 이릅니까? 그들은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이릅니까? 어? 그녀는 나는 사랑한다 이릅니까?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이릅니까? 그래서 뭐뭐를 뭐뭐을이라고 해석되는 거 우리말 해석으로 뭐뭐를 뭐뭐을이라고 해석되는 녀석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이라고 한다. 나는 아, 나를 오케이. 자 이것들 이끌고 내가 가려니까 속이 터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She is my sister 해서 준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후 이제 쉬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 여자애 누구야? 후 이제 쉬 했더니 내 여동 여자 형제야.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OK.
오케이, 채빈, my라는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o's your sister? 그렇죠, whose sister is she? 라고 묻겠죠. 누구의 여자 형제니? 했더니 나의 여자 형제다. Whose sister is she? She's my sister. 됐습니까?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 목적격 울자리고요. 뜻으로 얘기하면 그는 모른다 하지 않죠. 그의, 그의 것 모른다 하지 않죠. 그의 것을 모른다는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 이거 답 두 개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 2번의 답은 힘도 될 수 있고 히스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는 얘기가 달라지죠. 됐습니까? 둘 다 될 수 있죠. 왜? I don't like him은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I don't like his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his가 그의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나는 그의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의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his house. His house를 소유격 대명사로 바꾸면 his가 되니까 얘 답은 출제자가 실수했죠. 이게 어떤 긴 글 속에 있는 거라면 그때는 힘을 써야 될지 힘을 골라야 될지 히스를 골라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긴 문장 속에 나온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어느 게 올바르냐라고 묻고 있죠. 그렇다면 문법적으로는 I don't like him도 맞고 I don't like his도 맞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지겠죠. I don't like him은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I don't like his는 나는 그의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왜? 얘네들 보면 지금 역대급으로 수업 태도가 이상한 놈들이 있어, 자꾸. 옆으로 앉아있는 놈 있고. 어? 자꾸 시키면 바로바로 답 안 하고, 에?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ill visit us.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누구를? 우리를. 그 다음에, do you know my address? address가 그래서 무슨 뜻이디? 주소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니, 나의 주소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는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뭐가 자연스럽다고요? 명사가 있어줘야지 자연스럽다고요. address 뜻이 주소인지 알고 있었죠? 어? 그래? ouch. 내가 계속해서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언제까지 왜 나무늘보처럼 있을 거야? 어? 숟가락 들어라. 어? 숟가락 5cm 들어라. 왼쪽으로 3cm 옮겨라. 밑으로 4cm 내려라. 어? 각도는 90도로 내려라. 어? 밥을 3g 떠라. 어? 그걸 들어가지고 네 입속에 집어넣어라. 어? 3분간 꼭꼭 씹어라. 너 밥 먹는 거 이렇게 배워? 아니요. 어? 근데 왜 그 공부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 어? 뭘 써라 그래야 쓰고. 네가 생각해서 몰랐던 거면 써둬야 될 거 아니야? 말로 안 해. 말을 빈칸에 맞는 형태로 써라. 자, 그래서 외워야 할 숙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외워야 할 숙어 이번엔 뭐겠어? Be proud of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 자민. I'm proud of you. 울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민철. I can't understand his idea. Okay, 3번. 준호. Okay, 계속해서 4번. 철용, 아니, 총용. Woman. 더 워먼 이즈 데이 그랜마더. 오케이. 그래서 채빈. 의견 다 그대로입니까? 오케이. 민철 의견은 3번에 마인으로 고쳐야 될 것 같다.
뭐 다른 것도 의견 있습니까? 다른 건 그대로고. 오케이. 어, 넌 의견 있어? 뭐? 여기 왜 마인이냐고? 아니 그냥 의견을 들었어. 내가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의견을 들었어. 다른 건 다 뭐 다른 의견 가진 사람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외워야 할 수거 궁금해 죽겠죠. 그래서 하나도 안 궁금해? 어디에 지각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I'm proud of you. 그래서 무슨격 필요한 자리야. 나는 너는 자랑스럽다야. 너의 자랑스럽다야. 너를 자랑스러워한다야. 그래서 무슨격 필요한 자리니까 필요한 자리니까 너를 이란 뜻을 가진 또는 뭐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한다 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는 너 또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n't understand his idea. 나는 뭘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무엇을 이해 못하겠대요? 그의 아이디어를,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 필요한 건 얘가 생각이니까 그는 생각이야, 그의 생각이야, 그를 생각이야. 그래서 그의 소유격의 뜻을 가진 his가 와야 되겠죠. 생각. 그냥 여기에 뭐가 답일지 is이다, mine이다 맞섰는데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쉼표까지 해보면 his phone is on the desk. 그의 전화기가 있다. 어디에? 책상 위에. 그래 놓고 it is in the bag. 자, it이라 치면 그것은 어디에 있다? 가방 안에 있다.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여기에 괄호하고 뭐 써 있어요? I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답이겠다? mine이 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의 전화기는, 그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 있고, 그리고 나의 전화기는 가방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야, 걔 전화기는 책상 위에 있고, 내 건 가방 안에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뽀각. 자, is가 맞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is가 맞는 이유는 my phone. 여기에 his phone 보이죠? 그러니까 여긴 my phones가 아니고, 뽀각 했더니 뭐가 다 튀어나왔다. my phone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is가 어울린 거죠. 그래서 소유격,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 소유격 대명사 뒤에 동사는 늘 신경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신경 쓰란 말은 반드시 뭐 해봐라? 뽀각해봐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다 틀리냐, 이들. 어? 도대체 얘가 이 자리에 왜 있어? The woman is their grandmother. 됐습니까? 그 여자는 그들의 할머니다. 여기 아까 전에 2번에 보면 idea라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지. 그들은 할머니야. 그들의 할머니야. 그들을 할머니야. 무슨 격 필요한 자리야? 소유격이 필요한 자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하랍니다. 됐습니까? 니들 지겹게 한 겁니다. 그래서 Mr. Smith is kind and nice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 is nice and kind and nice. 무슨 격? 주격이죠. 누가 다 만드는데 주어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This is my mother's photo.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사진이다. 인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is is her photo. 그녀의 사진이다. 이런 것도 틀리고 있습니다. Emma met Alice and Tim. Emma는 Alice와 Tim을 만났었다. 인데 안만 길어봤자 Alice met 청룡. 뭐?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격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뭔데? 데이인데 지금 데이는 이 자리에 있을 놈이죠. 여기 주격이 아니고 뭐가 필요한 자리니까 목적격이 필요한 자리니까 얘를 뭐로 고쳐주면 돼?
댐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어? 도대체 왜 여기 헐가드 앨리스와 팀? She and he야. She and he. 그러면 she and he는 they가 될 건데 어? they 자리가 아니고 앨리스가 그들은 만났냐? 그들을 만났냐? 목적격 필요한 자리죠. 지금 박청녀 주격이 뭐고 소유격이 뭐고 목적격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 지금. 어? The cat's eyes are blue의 뜻은 그 고양이의 눈은 파랗다인데 고양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지금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니까 얘 암만 길어봤자 하면 Its eyes are blue. 아참 깜빡했다. 점 찍어야죠. Its eyes are blue. 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 그것의 눈은 Its eyes 앞만 길어봤자 Its eyes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blu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너무 뻔해. 4번 문장 4번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너희들은 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너희들은 뭐하니? 소유격 대명사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This is her camera. 이것은 그녀의 카메라다. 근데 이 카메라는 그녀의 것이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This camera is hers. 됐습니까? 그녀의 것이다. 그 다음에 These are his pants. 이것들은 그의 바지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 바지는 아니 우리말로 먼저 이 바지는 그의 것이다 하면 되겠죠. 완성된 문장 These pants are his. 됐습니까? 그래서 his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다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is our house. 저것은 우리들의 집이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저 집은 우리들의 것이다 하면 되겠죠. 저 집은 우리들의 것이다. House is ours. 됐습니까? Is this your puppy? 이것은 너의 강아지니? 라는 질문이나 이 강아지는 우리말로 너의 것이니? 나 똑같죠? 그럼 완성된 문장? Puppy yours? 너의 것? 이거 보면 되겠죠. 이 강아지는 너의 강아지, 너의 것이니? 이것은 너의 강아지니? Is this your puppy? Is this puppy yours? 됐습니까? 그래서 his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his는 그의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의 것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너의 그녀의 그녀를 나는 우리는 우리는 무서워. 우리를
이건 뭐 한참 생각할 시간이 어딨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만큼 빨리빨리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할 틈을? 생각할 틈이 어딨어? 생각할 틈이 필요했다면 생각할 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 파트. I랑 같이 노는 놈은 I am인데 줄여서 I입니다. You are인데 you're. She is인데 she's. It is인데 it's. 하면 되겠죠? 이제 그만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에 1번 청룡. 6월부터 읽어주세요. 얼마 정도 넣어서. Bicycle. Okay. 그 다음에 민철. This bag is Sophia's. 채빈. Really? Okay. 자민. Tennis. Tennis players. Okay. 그래서 의견. 어. Is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is가 맞겠죠. You만 보이면 are입니까? Your bicycle is old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자전거가 낡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은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낡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앞만 길어봤자를 왜 시키는데, 어? is랑 어울리는 건 is죠. 됐습니까? 너의 자전거, 다시 말해, 그것은 낡았다. It is old. Your bicycle is old. This bag도 마찬가지죠. This bag, it is Sophia's. 그것은 소피아의 것이다. I'm a scientist. 난 과학자다. 만약에 내가 요리사면. I am a cook. I'm a cook. 그쵸? 오케이. 내가 만약에 음악가면. I'm a 그건 가수다. 어. I'm a musician. 그쵸? 맞습니까? 이제 뮤지션 이런 단어도 슬슬 만나겠죠. 근데 실생활에서 뮤지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네. TV에서 많이 들어봤죠? 뮤지컬은 들어봤어. 그래? 알겠습니다. They are tennis players. 그들은 여기에 왜 형광펜 칠했는지는 아시죠? 됐습니까? 이거 없으면 틀린 문장이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 My cousins are twin sisters. 오케이, twin이 뭔 뜻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It's my favorite subject. 어디가 틀렸지? 그것의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해야지 비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postrophe 점 없으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Kevin is interested in painting. 오케이. 그래서 이거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페인트가 물감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ing도 붙일 수 있는 거겠죠. 페인트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니까 ing를 붙여놨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your homeroom teacher 라는 말 최근에 들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homeroom teachers? Good. Okay. What aspect is so good?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데? He's kind.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He's kind. 핸섬씨. 핸섬일 리가 없습니까? 거짓말 안 해서. I'm not a liar. Right?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나의 사촌들은
쌍둥이 여자 형제들이다. 쌍둥이 자매다 하면 되겠죠. 나의 사촌들은 쌍둥이 자매야.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데이 이즈가 웬 말이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my favorite subject. 오케이. 그래서 it이 민철이한테 물어보면 it이 뭐냐? it이요? 어. 뭐라고? 뭐라고? 없다. 오케이. 어, 채빈이한테 물어보면 it이 뭐가 될 수 있어? 없습니까, 너도? 아니, 알게 나는데. 어, 채빈이한테 물어보면 it이 뭐가 되냐, 이거? 없어요. 없어? 자민이한테 물어보면? 오케이.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Math is my favorite subject.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게 의무야? 됐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Science is my favorite subject.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괜찮죠. History is my favorite subjec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bject의 뜻은 과목. 됐습니까? 과목이란 뜻도 있고 주제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목이고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Okay, 그 다음에 케빈,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 are가 웬 말이냐? He is interested in painting. 그래서 painting은 채빈아, 둘 중에 뭐니? Okay, 그래서 paint의 뜻이 뭔 뜻인데? 오케이, 민철, 페인트의 뜻이 뭔데? 페인트의 뜻이 뭐길래 ing를 붙여놓은 거야? 자민, 페인트의 뜻이 뭐길래 ing 붙여놓은 거야? 색칠하다 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페인트의 뜻은 그림 그리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뜻, 뭐뭐 하는 중이, 그리는 중이니 아니고 그리는 것. 케빈은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관심 가지다. 뭐뭐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중1이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수거들. 그럼 proud의 뜻은 뭘까? 자랑스러워하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앞에 be를 붙여놨겠죠. 됐습니까? 자랑스러워하는 proud. 오케이, 시계만 보고 있죠. I am your homeroom teacher. 나는 너희들의 담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I'm your homeroom teacher.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이제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막 교실에서 막 뛰고 막 야 새끼야 어 너 어 여 만났네 너 우리 반이야 막 이러는데 누가 어떤 아저씨가 쓱 들어와 어떤 아줌마가 쓱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 니들이 Who are you? 말해줘. 당신 누구야? 막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I'm your homeroom teacher 이러겠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채빈 그렇죠. 막 텐션 쫙 올라가다가 채빈한테 시키면 텐션 팍 떨어지지 않냐? This is 부터 시작! 아 진짜 맥커터도 맥커터. 청룡 This is Miss White. She is my English teac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민 My name is 민지. My name is 민지. She is a middle school
스튜디언. 3번 민철. 오케이. 준호. This Sam and Marvin. Maybe they are my classmates. Rich. 오케이. 그래서 의견. 이번에 My name is 민지라고 하고 그는 그녀는요 바로 그 I am on the 아니 그냥 의견만 얘기해. 이번에 she is가 아니고 I am이라고 난 생각한다. 의견이니까 그렇습니까? 해설은 제가 할 거고요. 이번에는 지금은 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파란 걸로 했는 거나 빨간 거로 했는 거 중에 뭐 맞는 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외에 다른 게 틀리면 그때는 낙밤이겠죠, 전부. 단체로. 됐습니까? 사내들은 낙밤. 오케이. 네,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This is Miss White. 이 사람은 Whit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she is my English teacher. 그녀는 나의 영어쌤이다가 맞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 어딘가를 고쳐주면 여기에 답이 뭐로 바뀌냐? He is로 바뀌겠죠. 그거 생각해 두시고요. 어떻게 바뀌어 있으면 he is my English teacher가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name is 민지 해놓고 she is와 I am이 겨루고 있는데요. 내 이름은 민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my name is 민지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죠? I am 민지하고 똑같은 얘기죠. I am 민지, my name is 민지 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누구 소개하기? 자기 소개하는데 갑자기 내 이름은 민지인데 걔는 그 여자애는 중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갑자기? 됐습니까? 오케이. 빨리 말하다가가 아니고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서 온 것 같아요. 오케이. That little boy is my brother. 저기에 있는 쪼꼬맹이 남자애는 나의 남동생이겠죠. 그러니까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뭔가를 어떻게 고치면 여기에 뭐가 답이 되겠다? she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를 바뀌면 여기에 답이 she가 될 건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se are Sam and Mary. 자, 그래서 누군가 소개할 때는 그리고 다음 대화 중 이상한 거 다음 문장에서 이상한 부분을 골라라 할 때 뭐도 있느냐 하면 이 자리에 She is Miss White. She is my English teacher. 이렇게 해도 틀립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this나 that을 써야 됩니다. 소개할 땐 절대로 he, she, they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처음 소개할 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this나 that을 써야 되는데 지금 소개할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소개할 사람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래서 this를 써야 하는데 여러 명을 소개하다 보니까 자 박청룡 내가 this가 뭐 어쩌고 저쩌고 that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가까이 있는 하나, that은 멀리 있는 하나. 누군가를 소개할 땐 기본적으로 this is 누구, that is 누구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he is 누구, she is 누구라고 소개하면 틀린 표현이야. 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뭘 써도 안심이다. he, she, they 써도 돼. 이걸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다고? 자, 근데 소개할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this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these를 쓴 거예요. These are Sam and Mary. 그래서 얘들은 이라고 해석하겠죠. 얘들은 Sam과 Mary야. Sam and Mary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my classmat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으로 돌아가서 This is Miss White이니까 she is my English teacher인데 어떻게 바뀌면 he is my English teacher로 바뀌냐 하면 얘 대신에 뭐가 있으면 Mr.가 있으면 됐습니까? 그때는 he is my English teacher가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미스는 여성의 이름 앞에 붙이는 거고요. 미스터, MR이죠. 미스터는 남성의 이름 앞에 붙인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that little boy is my brother. He is very cute. 여기에 she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that little girl is my she is my she is very cute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여성형으로 다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집어넣기 뭐 집어넣기 낫 집어넣기 또는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never 집어넣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건 말로 설명하면 be 뒤에다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고민된다면 뭘 외워놔라? 축약형. 됐습니까? isn't, aren't니까 am no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라운 씨는 키가 큽니다 라는 표현은 뭔데? is tall인데 키가 크지 않다 하고 싶으면 Mr. Brown isn't t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훌륭한 가수다 라는 표현은 뭔데? good singer인데 그녀는 훌륭한 가수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good sing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는 뭔데? friends인데 걔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they aren't my friends 하면 되겠고, 나는 미국 출신이다 는 뭔데? I am from America인데 나는 미국 출신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From America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밑줄 친 부분에 축약형을 써라 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답이 하나고 어떤 문제는 답이 둘이죠. 됐습니까? 몇 번이 답이 하나입니까? 1번은 답이 하나밖에 없고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를 축약해서 표현하면 I'm not angry at her. 됐습니까? I'm not angry at her.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Be angry at. 지금 외우는 수거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가 들어있는 수거들이다. 전치사도 있고 비동사도 있죠. Be late for 전치사죠. 그 다음에 그는 친절하지 않다는 앞쪽을 축약하면 He's not kind. 뒤쪽을 축약하면 He isn't kind. 여기에 He는 영어 선생님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앞쪽을 축약하면 They are not Chinese. 뒤쪽을 축약하면 They aren't Chinese. 그래서 Chinese의 1번, 2번, 3번 뜻 중에서 뭐겠죠?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 are not students를 앞쪽을 추격하면 You are not students. 그 다음에 뒤쪽을 추격하면 You aren't students. 너희들은 학생들이 아니다. 선생님, 뭐, 뭘 보고 You가 너희들이라고 해석하십니까? 하시면 여기다 형광펜 칠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Chinese의 뜻은 여기서는 뭐예요? 중국인이겠죠. 됐습니까? 다음 이상한 표현을 고르세요. They are not China.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케이. 'They are not in China.' 돼요? 안 돼요? 이건 당연히 되겠지. 됐습니까?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요. 전달한 내용도 달라지고요. 써야 할 단어도 Korea 같은 애가 와야 되는지 Korean 같은 애가 와야 되는지도 달라지죠. 됐습니까? 자, 그것은 내가 제일 내 최애 음식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It is not my favorite music. 샘과 테드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걔들은 나의 반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샘 and 테드 are not in my class.
다음에 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I am not a pianist. 됐습니까? 그래서 알맞은 말을 써라. 나는 미술쌤이다는 뭔데? I'm an art teacher. 근데 난 미술쌤 아니다 하고 싶으면 I'm not an art teacher. 그녀는 뉴질랜드 출신이다. She is from New Zealand. 뒤쪽을 추격해서 She isn't from New Zealand. 그 다음에 그들은 교실 안에 있다는 뭐였는데? They are in the classroom인데 앞쪽을 추격해서 그들은 교실에 없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not in the classroom. 물론 they aren't도 됩니다. She's not도 됩니다.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You are hungry now. 넌 지금 배고프다인데 넌 지금 배고프지 않다를 뒤쪽을 추격하면 You know you You aren't hungry now. Aren't 발음이 이제 좀 좋아졌네요. 자, 얘는 바로 할 수 있겠죠. 숙제는 아니었지만. 됐습니까? 숙제였잖아요. 숙제가 아니었죠. 원래 얘기하면. 원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야, 니들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니? 내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풀이했어? 여기까지 풀이했죠. 어, 문제를 풀이한 부분이 워크북의 숙제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원래는 숙제가 아니지만 워낙 쉬운 부분이라서 바로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 내일 바쁘니? Are you busy tomorrow? Okay. 좀 이따가 busy의 반대말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is he만 보고 are they만 한번 보겠습니다. Is he가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맞는 표현이죠. Are they가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맞는 표현이죠. 얘만 보라고요. 얘만. Is he? Are they?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런데 얘를 철퍼덕 붙여놨어. 그러면 답은 당연히 뭐겠다? Is he a taxi driver? 해야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채빈 너한테 좀 이따 시킬 거야. 만약에 are they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Are they가 답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희한한 애네요. 그렇죠? 3번 문장 희한하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Am I 13 years old? 내가 13살인가? 아, 윤모 씨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Am I 13 years old? 갑자기 뭐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은, 자, 또 요렇게 보자, 요렇게. Is she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She isn't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둘 다 맞죠? 그런데 얘랑 붙이니까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Aunt 하면 되겠죠. Is she your aunt? Aunt의 뜻은 우리말로는 이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관계에 조금만 달라도 명사를 다 따로 만들어놨어. 우리말 한글에서는 중국어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조금만 달라도 단어가 따로 있나요? 가족관계에서? 아, 명어처럼 이래요? 맘이 영어로, 중국어로 뭐지? 마마. 밑에. 이거밖에 없어. 엄마는 마마, 아빠는 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문화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르다는 거.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뭔가 조금만 달라도 뭐 우리는 막 니들 한참 뭐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 명절 때 모였는데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 이런 거 뭐 숙부가 뭔지 어 숙부가 뭐 숙부니 뭐 아주버님이니 뭐 이런 거 뭐 도련님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응? 예
예. 못 들어봤어요? 예. 누가 누구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던가요? 누가 누구를 숙부라고 부르던가요? 막 이런 것들.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단어가 되게 세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왜냐? 가족 관계에서 어떤 누가 위고 누가 밑이고 저 사람이 뭐 나랑 뭐 나의 누구랑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를 다 따로 만들어 놨어.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엔트부터 볼까? 엔트의 뜻은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냐 하면 고모도 되고 이모도 되고 숙모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숙모? 네가 만약에 삼촌이 있다. 삼촌이 결혼했다. 그럼 그 사람이 숙모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엄마가 있다. 엄마의 남자 형제가 있다. 남자 형제가 여자랑 결혼했다. 그 사람이 숙모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고모는 뭔데? 아빠의 여자 형제. 이모는 엄마의? 아빠의 여자 형제. 고모가 아빠의 여자 형제잖아. 저 또 모른다 저거. 어? 아빠의 여자 형제 고모. 이모는 엄마의 여자 형제 이모.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들 다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엄마랑 아빠가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 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엔트라는 단어는 어느 레벨, 이 레벨 말고 이 한 단계 위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엔트라고 부르는 거야. 누구 빼고 엄마 빼고. 됐습니까? 그러면 엉클은 뭐가 되냐. 얘 반대말이 엉클인데 얘도 마찬가지 내 한 단계 위에 있는 모든 아빠 빼고 남자를 다 뭐라고 불러? 엉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큰아버지도 엉클이 되는 거고 작은아버지도 엉클이 되는 거고 삼촌도 엉클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일 자꾸 뭐 딴 데로 막 새는구나. 일단 쓸데없는 얘기는 최대한 줄이자. 자, 그래서 busy의 반대말은 free. 그럼 free의 뜻은 한가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채빈. 예. Are they가 답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지? 제가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윈철, Are they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Are they taxi drivers? 결국은 이 부분을 안만 길어봤자 뭐에 맞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데이에 맞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건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니 이채빈아?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이거다. 저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반응은 딱 듣기 싫다라는 반응이죠. 그렇죠? 아니요 한 개를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알아 그래. 당연히 듣고 싶지 않겠지 공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반응을 나는 아주 세밀하게 다 살피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학습하라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넌 참 안 들어.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웬만하면 좀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까? 뭐 아이돌 데뷔할 겁니까? 아니면 야구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야구 선수 될 겁니까? 아니잖아. 시끄럽고요. 오케이, 민철, 아, 뭐, 총영. 네? 2번, 1번. 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 오케이, 그러면 2번에 2번. 자민. 아, 예? 2번에 2번. 아, 이거 지운 게 아니지. 뭐, is Miss White a dentist 하겠다고? 채빈? 예? 3번이지. 우와, yes, I am. 아니. 자,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Yes, I am. 얘는 뭐, 이거 해도 되겠다.
민철. Okay, 장난치나. 와, 문제 진짜 쉽다, 그쵸?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 1번은 당연히 뭐겠다? Is your brother handsome? 이겠죠. 청룡, 얘가 왜 is가 돼야 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으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Is your he handsome? 난 그렇게 안 만 길어봤자 하는 이유가 뭔데? Is he handsome? 하고 있죠. 왜 얘만 안 만 길어봤자가 됩니까? Your brother가 얼마든지 안 만 길어봤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너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너의 남자 형제, 다시 말해 그 남자가 잘생겼는지 묻고 있죠. 유만 있으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까? 어?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떤 남자 한 명이다! Is he handsome이죠? 마찬가지, Miss White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Miss White 안만 길어봤자 she죠. Is she a dentist죠? Dentist 뜻이 뭐예요? 치과의사죠. 그래서 White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 다시 말해 그녀가 치과의사인지 묻고 있고요.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Is she an actress?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 맞아, 이러고 있죠. No. 자,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뭐예요? 오케이, 자, 여기 좋아요. 궁금해하는 거 좋습니다. 그쵸? 자, Is she an actress의 뜻이 뭐다?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녀는 여배우 아니냐 했더니 뒤에 답하는 거 보니까 여배우가 맞다 그런 것 같아. 됐습니까? 야, 그 여자 여배우 아니야? 그 여배우 아니야? 그랬더니 여배우가 맞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녀는 맞는다. 야, 그 여자 여배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여배우 맞는데. 그렇죠. 하나 더 볼까? 말이 이상하다고? 뭐 이상해? 너는 배고프지 않아? 어, 너무 배고프지. 그렇지. 너 배고프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배고파. 아니? 배고프지 않아. 이러죠. 뭐지? 맞잖아. 야, 니도 배 안 고프냐? 그랬더니 야, 니도 배 안 고파? 배고파요. 아니, 배고파.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직 눈치 못 챘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직 눈치 못 챘어요. 그럼 영어로 해보자. 자, 그녀는 여배우 아니니? 라는 표현은 뭐다? Isn't she an actress? Isn't she an actress? 이러죠. 됐습니까? Isn't she an actress? 야, 그 사람 여배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맞아. No, she is. Yes, she is. 이러고 있죠. 어? 네. 그렇잖아. 네. 그 다음, 너 배고프니는 are you hungry죠? 그럼 너 배고프지 않니는 뭐겠어? Are you hungry? Oh. 아니, 배고파. Okay. 어? 이거 노로 고쳐야 되죠? 아니요. 어? 노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Yes가 항상 Yes가 항상 그래 라고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너는 배고프지 않니? 그랬는데 배가 고프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배고프지 않냐? 그래, 배 안 고파. 너 배고프지 않냐? 너 배 안 고파? 배고파요. 그래, 안 고파. 그럼 얘는 영어로 뭐겠다? 이라고요. Yes하고 no는 not이 들어갈지 아닐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네. not이 들어가야 한다면 no를 써야 되고요.
not이 안 들어가야 한다면 yes를 써야 되는 거지. yes가 그래가 아닐 때도 있어.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부정명령문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하겠습니다. 59분 마치 오케이. 시끄럽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에 하나 더 들어가겠죠. 니들 이제 외워야 할 수고 몇 번째 나오냐? 지각하다. Lot of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뭐뭐를 잘하다?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자기야 빨리 찾아. Be good at. 네? Be good at. 아우 아우.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지 또 써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요. Be good at. 그래서 넌 축구 잘하니?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그녀의 새 집이니? This is her new house? 그들은 너의 나라에서 유명하니? Are they famous in your country? Country가 뭘 것 같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수업에 지각했나요? Am I late for the class?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를 완성시켜라. 그래서 그는 너의 새 반친구냐고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반친구 맞다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대화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뭐라 물어봤더니 Is he your new classmate? 했더니 Yes, he is. Yes, he is. My new classmate가 생각됐죠. 그러니까 yes, he does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골라낼 줄 아시죠? 네. 자, 계속해서 여기에는 왜 테드가 있는데 왜 is가 왜 아닐까? 앞만 길어봤자 이게 합쳐서 뭐 되니까 Ted and Brian, they니까 Are Ted and Brian your brothers? Ted와 Brian은 너의 남자 형제? 둘이니? 이거 S 없어도 틀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brother 맞대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니까 뭐래요? No, they aren't my brothers. They aren't my brothers. 그 다음에 여기에 are you and your sister, you and your sister 뜻은 너랑 너의 누이죠. 안만 네. 길어봤자 뭐예요? 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친절하니 너랑 너의 누이는 친절하니 이러고 있죠. 그래서 대화 완성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and your sister kind? Are you kind? 했더니 Yes, we are kind. Yes, we do. 하면 안 되겠죠. Okay,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is it in the garden? 그것은 정원에 있냐고 묻고 있죠. Garden의 뜻은 정원. 됐습니까? 그래서 is your dog in the garden? 너의 개는 정원에 있니? 그랬더니 정원에 있대요. 없대요. 없대니까 뭐래요? No. Isn't. In the garde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아니요, 화요일. 저희 그 뭐지? 네. 야영 가요. 금요일. 와, 그런 거. 와, 근데 월, 화, 수 야영 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월, 화, 수 한다고? 아, 개꿀. 우와, 맞습니다. 겁나 부럽다. 아, 얘네 안 가? 수고들 하셨습니다. 너네 안 가?